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? 네, 일단 이번 주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23일이었었죠. 전체 국내 인구 대비 국내 백신 접종률이 70%를 좀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계획으로 잡았던 백신 접종률 70%가 이제 달성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. 오늘 일단 뭐 공청회와 공청회를 이제 의료인과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기 때문에 방역 체계 초안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일단 내일 정도에는 정부에서 소비 진작 방안도 좀 발표가 될 것이고 최종안이 29일 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좀 계획대로 11월 달에 좀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 달에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의류와 유통주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. 자,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? 예, 일단은 유통 관련해서는 온 오프라인 한 종목씩. 오프라인에서는 현대백화점, 온라인 쪽에서는 온오프를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이마트, 의류 중에서는 내수와 수출 모두 좋은 F&F, 그다음에 OEM 관련된 한세실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3분기 기대 실적이 일단은 뭐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백화점 실적이 4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. 이마트는 3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로열티를 보이는 스타벅스 멤버십, 그다음에 SSC.com의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면서 그래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는 F&F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중국 모멘텀, 그다음에 국내 겨울 성수기 진입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.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의 생산 의존도를 낮춰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다 그러면 3분기 부분보다는 4분기 내년에 실적이 좀 더 계속해서 괜찮아질 것 같아서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유통 의류주 중심으로 접근하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F&F 한세실업을 분석해 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